안녕하십니까. 한인 1세들의 기억엔 흉년이었거나 전쟁으로 식품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보릿고개가 높아서 굶주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의 시기였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빈곤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빈곤은 절대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신빈곤 등의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표 1에 빈곤의 다양한 개념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절대빈곤은 기초생활품, 즉 식품, 주거, 피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며, 라운츠라는 학자는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나누어서 1차 빈곤은 기초생활품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2차 빈곤은 기초생활품 유지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생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상대적 빈곤은 절대 빈곤에 해당되지 않지만 타인들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빈곤의 개념으로, 사회 전체 평균 소득을 상회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라도 비교 대상이 상위 소득 수준이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주관적인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제3자의 판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본다면, 주관적 빈곤은 빈곤에 살더라도 나는 빈곤하지 않다거나 풍요 속에 살더라도 빈곤하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빈곤입니다. 신빈곤은 절대 빈곤에 속하는 최하위 빈곤층은 아니지만 바로 윗단계의 생활 수준에 속하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해당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조기 퇴직자 등, 그리고 최근 코비드 영향으로 인해서 새로운 빈곤층이 나타나는데,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비드 이전 2019년에 녹색 바에 있던 난푸어가 코비드를 거치며 2020년 AB의 뉴푸어로 상태로 나타난 현상을 포함합니다. 빈곤의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국가 입장에서 빈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빈곤선을 설정해야 됩니다. 빈곤 측정 방법들은 실제 최저 생계비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방법, 그 식품의 그 비용, 엔겔게스를 이용한 최저 생계비 산출, 전체 인구의 가계비 지출 평균치를 근거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평균 가계 소득의 40%를 빈곤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타운샌드의 빈곤선 산출은 평균 소득 40%, 즉 국민의 그 가구당 평균 수입이 5만 불이라고 한다면 40%, 2만 불 이하면 극빈곤층으로 규정을 합니다. 표 3, 로렌스 좌표는 좌측 X층 소득이고 상하 Y층은 누적치로 입력해서 소득에 따라 이들이 차지하는 전체 소득의 누적 비율을 도표할 때에 완전 평등하면 A로 나타나고 불평등 곡선은 B로 나타나는 로렌스 곡선을 하는데, A와 B 사이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빈곤선 설정은 인구조사국에서 음식, 의료, 교통, 주거와 기타 필요한 구입하기엔 최저생활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수입이라도 도시와 지방의 생활비용이 다르고 인프라가 구축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생활비용이 다를 수 있고, 때는 이민 역사나 커뮤니티의 문화에 따라 빈곤의 현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9일부터 적용되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연방빈곤선은 표 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8개 주에서는 1인 경우 14,580불, 부부는 19,720불, 3인 가족은 24,860불입니다. 빈곤율이 높은 하와이주 경우 2인 가족 22,680, 알래스카 경우 2인 가족 24,640불입니다. 이 빈곤선은 복지 혜택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의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빈곤선을 기본으로 해서 각 주마다 서비스 자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농 간의 생활비 차이, 환경과 이민 역사 또는 커뮤니티 특성에 따라 수입 조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이민자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정부 혜택에 관심이 커지는 그룹은 신빈곤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메디케이드의 경우
의료비 상승과 장기 보호에 대한 염려가 가중되면서 신빈곤의 입장에선 장기 보호보험을 가입하기엔 부담이 크고 보험 없이 장기 보호를 그 장기 보호가 필요가 그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재원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재산을 정리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사회 전반에 확대된다면 복지 의존도가 크게 상승하는 반면 사회적 정의가 희석되는 것이 예견됩니다. 개인은 세이프존에 거하지만 이를 지원한 사회비용은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사회 전반의 복지정책의 수정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